오신 분들 어퍼튼 즐겨찾기 구독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세계사 갈게요. 자, 문화유산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 자, 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사람은 그의 눈을 뽑아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아들이 아빠를 때린다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노예가 자유인을 때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1번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60진법. 2번 수행평가 계획서. 중세 유럽 봉건사회의 그리스도교 문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편찬 목적 알아보고요. 만우법전은 여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고딕 양식, 스콜라 철학, 클리니 수도원, 파리대학 등등이고요. 자, 3번 가나 폴리스에 대한 설명. 가는 아테네, 나는 This is Sparta. This is Sparta. 뭐 이런 그 나라고요. 그 5인용에서 그 패러디 해가지고 정적 병장이 This is 군대라이삐. 네, 그랬고요. This is 군대. 그 전쟁이 외부 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책을 저술을 했죠. 정답 2번. 그리고 스파르타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악티움 해전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승리했어요. 자, 4번 항해의 결과. 영락제의 명령으로 정화의 항해가 시작된 이래. 정화는 참고로 환관이에요. 그 환관이라서 고자였어요. 곧 고자라니. 자, 해서 2번 명나라 중심의 조공 체제가 됐죠. 그 동아시아 쪽은. 5번 전국 순행할 때 사용했다고 알려진 마차의 모형. 진시황이겠죠. 도량형 통일 막 이런 거 했다고. 수레포까지 동일하게 했다. 진시황이죠. 정답 4번이죠. 세계사 생각보다 쉬운데? 역사 과목이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던 베네치아.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이 휩싸였다. 베네치아의 경쟁자로 부상한 그 포르투갈의 국왕 마누엘 1세는 유럽 내에서 향신료 판매를 독점하려 했다. 이때 포르투갈 국왕 마누엘 1세가 그 바스코 다 가마에게 명령한 내용은 그 포르투갈이 예전에 아프리카 그 가장 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개척을 했었어요.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그 희망봉을 끼고 가서 인도 항로까지 갔다, 인도까지 갔다 와라. 인도까지 갔다 와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쭉 가는데 그 난관을 겪고 결국은 이제 그 카리브해에 막혀서 거기서 죽었죠. 그 6번. 6번은 그 정답 2번. 바스코 다 가마의 항해를 지원해서 그래서 인도 항로를 개척했죠. 잉카하고 아스테카 제국을 멸망시킨 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고. 한자 동맹 결성에서 북해 무역 주도한 거 이거 아마 그 영국. 그리고 무적 함대 격파한 거 영국.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7번
그렇게도 오랫동안 열망했던 통일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리발리와 그 휘하의 용감 무쌍한 청년들은 우리의 강건한 기지를 입증했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이에요. 이탈리아의 그 통일이 됐고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 카보우루가 시행한 정책. 사르데냐 왕국의 왕이 이탈리아 그 통합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렇고 8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바스 왕조의 탄압을 피한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이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죠. 그리고 코르도바가 수도였고. 8번 정답 2번.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리고 9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의외파 군대를 이끌어서 승리를 거두었다. 항해법으로 타격을 주고 아일랜드를 정복했다. 올리버 크로멜이죠. 올리버 크로멜. 호국경. 호국경이 되었고, 그리고 찰스 1세를 처형했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가 왕조. 북송이에요.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 전현의 맹 이후 왕한섭에게 신법이 한때 시행됐죠. 5번. 근데 한때예요. 그리고 11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와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고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고 위그노 전쟁 그리고 낭트 칙령,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낭트 칙령이 있는데, 그래서 11번 영국에서는 통일법으로 국교회를 확립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결혼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영국 국교회는. 참고로요, 가톨릭에서요, 그 혼인성사를 한 부부가요, 속세의 법상으로 이혼을 하면요, 사회적으로는 이혼이 돼요. 근데 가톨릭 교회법에서는 이혼이 아니라 별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톨릭상에서요, 그 재혼을 하게 되면 원래 간음이에요. 근데 간음으로 인정 그 간음으로 그 간주되지 않으려면요. 가톨릭에서 그 가톨릭 그 교회 법원 쪽에 그 뭐냐? 혼인성사 무효 신청을 해야 돼요. 혼인성사 무효 신청을 해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재혼한 사람하고 다시 혼인성사를 해야 돼요. 자, 밑줄 친 발전의 내용 12번. 정답 3번.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 설명.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고 방대한 양의 과학 지식이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몰아내는데 기여를 했죠. 자, 발전의 내용. 진화론은 좀 약간 여기서 발전으로 보기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맞는데. 13번. 다 일본어네, 이거는. 일본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외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청에 관세를 납부한다. 범법 행위를 한 미국인은 미국 영사 재판소에서 조사하고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한다. 치외법권이죠?
13번 정답은 1번.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화친을 하죠. 치밀보건은요, 여러분들 그 국제공항에서요, 공항 이용권 끊고 그 여권 심사 통과하죠? 출국 심사를 통과를 하면요, 거기서 이제 그거가 돼요. 치외법권이 허용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허용이 안 되고요. 뭐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 국제공항에서는 치외법권이 허용돼요. 14번. 가와 소련은 독립적으로 어떤 다른 세력과 연합하여 서로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는다. 1939년 8월 23일. 나치와 소련의 상호 불가침 조약이죠. 그래서 1번이죠. 국제연맹 동반 탈퇴하고 폴란드 침공을 했죠. 15번. 라크 슈미바이. 인도 토우국 잔시 왕비. 돼지 기름과 소기름이 발려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어난 항쟁에 참여. 저항군의 지도자로 전투에 참가할 때마다 남자처럼 꾸밈. 영국군과 전투 중에 사망. 15번 정답은 4번. 4번은 동인도회사 해체가 되고 무구일제국 황제가 폐위가 되죠. 세포의 항쟁이에요. 무구일제국 황제가 폐위가 되고 영국 여왕이었던 빅토리아가 인도 제국 황제를 겸하게 돼요. 자, 16번 침략의 내용.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16번 독일이 카메룬 차지, 벨기에가 콩고 침략. 근데 스페인이 필리핀을 침공 했었는데 필리핀은 저 시대에는 미국의 식민지가 돼요. 그리고 16번, 4번, 영국이 미얀마 식민지로 삼고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를 점령하고. 17번, 연합국의 분할 점령당한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임시정부를 이끌던 그는 연합국과 협상하여 패전의 결과인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다음에 제국이 해체가 됐죠. 그리고 세워진 게 터키 공화국이에요. 정답 1번. 술탄제는 폐지가 됐어요. 탄지마트는 오스만 투르크 제도 그 제국일 때고요. 소금행지는 인도고요. 인도의 간디. 자, 18번. 가 국왕의 통치 시기. 샤를 10세는 돌아오지 못한다. 자, 그리고 혁명에 대해 몸바친 왕족 루이 필리프가 이제 7월 왕정을 세우게 돼요. 프랑스 7월 혁명이에요. 그리고 루이 필리프 국왕 통치 시기 때 파리에서 다시 2월 혁명이 일어나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때 샤를 10세가 프랑스 그 왕정 마지막 왕이에요. 가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청의 문호를 개방시켰지만 상품 수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북경을 점령당한 청은 러시아의 중재하에 북경 조약을 체결했다. 그렇구요. 그래서 에로우 사건이 일어나죠. 19번 정답은 3번. 미인과 디귿이래요. 항구가 추가로 개방되고 이제 외교관이 북경에 주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해요. 러시아가 중재했다는 그 공적으로. 20번 중국 소련
역사적 회동. 20번 정답은 5번이에요. 시장 경제 요소가 도입이 됐어요. 그렇고요. 이때 그 북경을 방문 중인 그 소련의 후르시초프인 것 같고, 후르시초프인가 고르바초프인가 어쨌든. 그리고 중국 실권자 만났고요. 고르바초프 같아. 1989년이면. 1989년이면요, 고르바초프예요.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아마 그 다음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임을 했다는 약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보는 거는요, 여기까지 마감할게요. 제가 오늘 좀 생각보다 이 시험 문제, 모의평가 문제 그 연구해보는 그 시간이 조금 평소보다 짧았던 이유는 제가 오늘 그 공식 방송 그게 약간 그 남한산성 정화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 감안해서 제가 좀 체력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좀 눈이, 사실 교육 방송할 때가 눈이 제일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내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저녁에 뒤풀이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뒤풀이까지 하고 갈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어요.